뭐 이렇게 길게 한게 아니고 사진만 몇개 찍었어요. 찍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오케이, 잠깐 보세요.
이렇게 의외로 여러분이 너무 조용하네. Anyway, 아까 어린애들 보셨죠? 10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줌으로 2아워 기도하고 홈스쿨 하는 애들이에요. 오케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려서부터 하고 아까 어린아이가 와서 말씀 선포하는 거 보셨죠? 24/7 기도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른과 아이와 함께 없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뒤에서 기다려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셨으니까 이제 시야가 넓어졌을 거라 믿고 저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내가 해봤는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린 게 데리고 가서 직접 뵈줘야 눈이 떠지고 협조를 하겠구나 싶어서 갔다 왔는데 효과가 좀 괜찮게 있는 것 같아. Anyway, 이게 식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워서 이게 실제 상황이 되도록 도와서 같이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멘. 파더스 데이 굉장히 큰 선물을 제가 드렸어요. 아멘. 오케이. 자,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같이 여러분이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파더스 데이에 이것을 읽은 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대표로서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읽은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한다면 아버지들은 뭘 할까요? 아버지들은 뭘 하려고 계획을 할까요? 여러분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고 도전입니다.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날에 아버지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이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날의 전 세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며 보호할 수 있으며 살릴 수 있으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동요 없이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눈이 떠지게 하시고 온 가족을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끌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배워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복음서를 총합하면 89장이 돼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죠.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다 합하면 89장이에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마지막 때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총 합하면 150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와서 했던 일보다 더 포인트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150장. 자, 그 중에 마태복음에 마지막 때 일어날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대략의 개관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잠깐 읽었어요. 자,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첫째, 여기 지금 첫 번째 딱 나오는 단어가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럼 많은 사람이 실수하고 많은 사람이 미혹되고 많은 사람이 문제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해요? 미혹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은 꼭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런 일은 있게 된다. 있게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거에 관점을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모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첫째 재난이 오는 건 맞고요. 지금도 여러분 보면 많은 재난이 있죠. 팬데믹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변이도 나오고 뭐 지진, 홍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서 할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렇지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Against. 서로 against 한다는 것이죠. 거역한다는 거예요. 리벨한다는 거예요. 분열한다는 거예요. Divide. 가족도. 뭐야? 모든 여러분의 형제 자매도 서로 대립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또요. 더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사랑이 식을 거다. 사랑이 식을 거다. 그러면 한번 전체적으로 딱 보세요. 재난이 오는 건 놔두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런 데 안 말려들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사랑이 배가 되는 방법을 뭔가 배워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특별히 아버지라면 내 가족을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이 가족이 여기에 말려들지 않고 보호할 수 있지? 하나님이 Father 잡 중에 중요한 뭐예요? 첫째가 Protection이죠. 보호해야 되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게 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성경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잡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내들에게 사랑하란 말 안 했거든요. 그렇다고 아내가 사랑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또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아비들에게,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배워야 될 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 이 부분이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기 위해서 사랑이 넘쳐나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배우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자, 봐요. 세상이 자기들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든지 안 갖든지 식어지고 차가워진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고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런 게 사랑이라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구원이 있을 것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전 세계에 확산되는 시간이 존재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고
부흥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인 원더 미러클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교회 안에 더 넘치도록 부어질 것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 중에 여러분이 직접 읽으셨으니까 우선 해야 될 게 거짓에 속지 않는 방법, 분열이 안 되기 위해서 사랑에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추면 될 거라는 것이죠. 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와보세요. 베드로전서는 1세기 때 쓰여진 건데 그때부터도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4장 7절부터 읽어볼까요? 7절부터.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랑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키워드가 답이 나왔네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된 걸 정리하는 걸 다 또 정리하는 거네요. 사랑이 식어질 거니까 사랑이 식지 않게 사랑을 더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압에서 보면 뭐예요?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인티머시에 대해 강조하고 24/7 아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잘 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슴에 새겨둬야 될 하나님의 키포인트는 첫째,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항상 강력하게 임하셔야 되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해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확산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계셔서 넘쳐나게 할 수 있는 그림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에서라 보세요. 큰 그림, 성경의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오늘 제시하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할까 해요. 요에서 2장, 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부하고 배반하고 듣지 않음으로 오는 재난들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요에서 2장에 와서 말하기를 요에서 2장 12절부터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까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왜 아이압에서 금식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올까요? 저 뒤에 28절 와보세요. 28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기 쭉 설명이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28절 시작. 그때에 그러면 뭘 했을 때예요? 뭘 했을 때? 이제라도 금식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때에 하나님이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준대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에 내가 또 내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라.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과 달빛이 다리의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여호와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런 재난과 어둠과 거짓과 속임수와 사랑이 식어지는 관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뭘 하는 걸 배우면 돼요? 이제라도 돌아가는 걸 배우면 돼요. Return to the Lord. 여호와께 돌아와라. Return from the sin. 여러분의 죄로부터 여호와께 돌아오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찢는 법을 배워야 돼요. 겉으로 흉내내는 거 말고 마음으로 찢어져서 broken heart로 하나님 앞에 humble, 겸손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금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이런 세대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의 몸에게 부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떻게 하든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마음 찢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으니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사랑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사랑할 거야 그러면 사랑이 되나요? 예? 미움이 더 생긴대. 사랑을 할까 하니까 미움이 더 생긴대. 아, 정직해. 너무 좋아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일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에 있어서 사랑을 잘못하는 사랑이 있어요. False love. 이게 사랑인 줄 알고 했다가 손해보는 경우 많죠.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잘해주니까 아 사랑인 줄 알고 덥석 물었더니 지나 보니까 속았네 어쩐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요? 가짜거든요. 그러면 진짜 사랑은 누구한테 배워요? 사랑은 저절로 알아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조용해? 사랑에 이 정도 병 들고 마음이 아파봤으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사랑은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진짜 사랑해?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God is love. 요한일서 4장에 God is love. 그러면 사랑은 소스가 어디에 돼요? God.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님. 소스가 거기에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소스를 누구한테 찾아요? My husband, my wife, and pastor. 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해? 속겠죠.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가? Do you really know who God is? 이런 질문 던져본 적 있나요? 그 교회 가니까 강사가 첫 번째 하는 말이 그 말이던데. Do you really know who God is?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의 원리와 원칙을 가르쳐 주었죠. 금요일 날 이미 내가 서론을 얘기했으니까 마태복음 22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7절, 8절까지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 사랑을 우리에게 실제로 알려줄 수 있는 모델인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프라이어리티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크고 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를 거기에 둬야 된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거나 세상적으로 뭐가 잘 되거나 이런 데 관심을 갖지 말고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문제가 된다. 두 번째 개념, 잘못된 사랑 때문에 생겨난 개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개념은 만일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사랑하려니 귀찮아. 뜻대로 잘 안 돼. 그러면 사랑이 뭐고 나 다 포기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질렸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하기 싫다. 그냥 내가 멋대로 살겠다. 왜들 조용히 해요? 주제가 어려운가요? 왜 이렇게 조용해? 사랑하는데 지쳤다,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와보세요. 여러분이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을 어떻게 가졌던, 갖지 않았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3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갱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그러면 사랑이 없다면 nothing이다. 자, 능력이 있고 출세를 했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교육도 잘 받았고 여러분이 지금 사는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결국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 없었다. 사랑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를 위한 사랑도 아니고 딴 데 있었다. 사랑이 아니었다. nothing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데피니션이 사랑이 없으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반드시 배워야 되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가치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붙잡고 애연해주고 너무나 정확히 맞추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위대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 더 재미난 것은 여러분의 걸 다 팔아서 몸까지 불사르게 다른 사람을 도왔는데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그러면 이 사랑은 사람들이 내린 기준의 데피니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사랑은 결국 nothing이 된다. 참 사랑만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 사랑만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고 부활하게 만들고 생명 있게 만들고 소망을 갖게 만들고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랑은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주님이 오시면 없어질 게 있어요. 뭐가 없어져요? 주님이 오시면 전도할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방언할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내가 애언의 능력이 있으니까 처음 만난 사람 붙잡고 애언할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힐링 미니스트 할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지옥에 가서 전도해 오겠습니다 할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는 다 없어지고 남는 게 뭘까요? 거기 성경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8절, 13장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애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지만
남는 것은 뭐만 남는다? 사랑만 남아있다. 천국에 가서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사랑. 그럼 여기서 영원히 배울 수 있는 그 이터널 러브를 여러분이 배우셔야만 천국에 가서도 누릴 수가 있고 그게 기업이 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더 평안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금요일날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있지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임해서 난리 쳤어요. 슈퍼내추럴로 지진도 일어나고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6장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유대인은 이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샤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초점이 옮겨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마 우리 교회 역사를 금요일날 얘기했어요. 사역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뚫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 봉사도 떠지고 같이 선교 다니는 사람들은 옆에서 봤을 거예요. 처음에 내 기대치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대부흥이 온다. 아니요. 더 풍지박산 났어요. 더 난리가 났어요. 이유는요. 다 자기가 했대요. 나는 갔다 와서 간증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걸 경험해서 감사했습니다. 그 말 나올 줄 알았더니 앞에서 간증하면서 서로 싸워요. 네가 했니? 내가 했니?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심령을 봐도 똑같아요. 누가 예언해 줬는데 저쪽 저 사람이 또 다른 것 같다. 그럼 어디로 가요? 가요. 왜 가죠? 포커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죠? 왜 예언을 받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죠? 더 좋은 거를 기대하고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어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웠다면 우리는 이럴 일이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안 해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사랑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면 그거를 구하고 그걸 찾았다면 교회 와서 서로 아교하거나 비교하거나 누가 잘났니 누가 높으니 뭐 우리 셀이 더 낫니 어쩌니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죠. 정체성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요동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마지막 때는 더 많이 요동할 건데 밖에서 여러분이 초점을 밖으로 돌리는 순간 분명히 여러분은 영향을 받고 요동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메스업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벗어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다. 자, 첫째, 하나님을 최고로 제일 먼저 두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를 하루라도 안 하면 사랑이 식어진다. 오케이. 처음 결혼해서 웨딩 매치하고 결혼식하고 서로 사랑하겠느냐 했을 때 I will 다 했을 거예요. 그죠? 다 했어요. 근데 왜 매일매일 사랑을 확인하죠? 오늘 나한테 좀 뭐 아침 모닝 키스 안 했다고 삐지고 야, 왜 매일매일 확인하죠? 사랑이란 한순간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연속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업그레이드, 레벨업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원하는 사랑이 있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있고 사랑의 레벨이 점점 자라가야만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때에 그때서 비로소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으니까 요한계시록에 사랑이 식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처음엔 굉장히 열심히 믿었죠.
그래서 부흥했죠. 부자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유함이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사랑이 식어졌어요. 더 이상 이제 뭐 안 가도 잘 사는데 아마 한국 교회가 그럴 거예요. 60년대, 70년대 6.25 전쟁 이후에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제 어려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에 복을 주셔서 한국의 경제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강해지고 알려졌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서 된 거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나서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썰렁해지는 것이에요. 사랑이 식으면, 자지도 덥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게 된다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벌거벗었으나 벗은지 모르고 눈이 보이지 않지만 본다고 생각하고. 근데 뭐라 그래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안약이 기름 부으면, 금을 사서, 그다음에 흰 옷 사서 벌거벗은 걸 가리고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개해야만 회복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진짜 참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델로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셔야 돼요. 저도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가보니까 막비클도 그 구절을 너무 좋아하더라고. 나랑 마음이 통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많이 통하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사랑의 모델 같이 읽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그 이 그림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그림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Father God이 Son God을 사랑하죠. 또 Son God은 Holy Spirit God을 사랑하죠. 서로 사랑해요. 아주 퍼펙트하게. 근데 여기에 너무 좋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완전하게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끼워넣은 거예요. 나를 끼워넣어서 어떻게? 나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 똑같은 레벨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감동을 하셔야 돼요. 감격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이 어떤 거였나? 아, 아버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워보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허그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애들이 첫째 안정감을 가져요. 스테이블. 그리고요 컨피던스, 자신감을 가져요. 그리고요 볼드리스가 생겨요. 그리고 굉장히 편안해하고 자유로워져요. 왜요? 사랑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똑같은 모델로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것을 동의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여시며 요 사랑을 배워서 여러분도 프랙티스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제일 첫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올인해서 사랑하는 데 둬야만 모든 일이 해결이 돼요. 남편에게 구했는데 기대만큼 오나요? 내가 수많은 여자분들을 만나봤지만 한 번도 인어프라고 말한 사람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집에서부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포커스가 잘못됐어요. 초점이. 모든 사람들은 항상 죄의 습성과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완벽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성부 성자, 삼위일체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걸 보고 배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찬식에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반복적으로 말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건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 15장 9절하고 17장 26절 와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기도 26절, 17장 26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한 기도인데 예수님이 한 기도니까 여러분이 따라서 계속해도 괜찮아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랑과 아는 것, 사랑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는데 알게 만든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동일한 사랑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고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사랑을 나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나도 알게. 자, 사랑은 오늘부터 내가 사랑한다 한다고 딱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은 프로세싱이에요. 사랑은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은 자라가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어린아이 나름의 사랑 표현이 있어요. 어른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거를 행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데 세 가지 순종이 있어요. 첫째 순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순종하고 섬기는 순종이 있어요. 첫 번째 순종. 두 번째 순종은 책임감 때문에 하는 사랑이 있어요. 책임감 때문에 하는 순종. 야, 엄마인데 피곤하지만. 사랑해서 내가 밥 차렸죠. 옳지.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니요, 사랑하니까 내가 언제 철들어 하면서 난리치고. 야, 책임감 때문에. 교회에서도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속으로는 어렵죠. 근데 책임감 때문에 하는 순종이 있어요. 자, 그것도 순종은 순종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은 뭘까요? 야, 맴매 맞고 이런 것이 두려워서 하는 순종이 있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해다가는 터지게 생겼으니까 그래도 몰래 한 번씩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어요. 저에게 대들고 난리치고 하면서 뭘 체크하냐면요, 대들었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오나 안 오나 체크하더라고. 안 오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리고 지난 다음에 나중에 터지는 거 몰라요. 그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 세 번째 순종이에요. 두려워서 하는 순종이에요. 그러면 어떤 순종이 가장 쉽고 가장 편하겠어요? 안 물어봐도 알겠죠? 안 물어봐도. 여러분이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자식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하고 하기 싫어서 할 때는 문부터 세게 닫아요. 꽝!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빠는 지금 하라고 하는데 지금 아니고 나중에 해도 되면 어쩌면 하면 될 거 아니냐. 변론하고 따지죠. 예스. 전부 다 사랑이 왜 이걸 하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고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전적으로 내 마음을 들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배우기로 한 모델을 보고 배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배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만일 우리가 사랑을 하기로 선택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성경 읽어보면 너무 기가 막히고 재미난 게 참 많아요. 시편 91편 가볼까요? 시편 91편. 우리가 만일 사랑을 하기로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편 91편 자, 91편 14절
시편 91편 1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자, 사랑하면 안다겠으니까 이건 자동이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도다. 우리말 성경이 재미없게 써 있어요. 사랑을 한즉 그러니까 뭐 쉽게 되는데 영어 성경이 너무 재밌어. 영어 띄우죠 여기. 오케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 He has set his love upon me. Set이란 단어를 보세요. He has set his love upon me.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내가 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전하는 순간,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가 처한 위험에서 딜리버비 나를 구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연속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너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스킵하고 많은 사람이 높아지길 자꾸 원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 Because he had set his love upon me.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냥 술술술 풀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이죠. 어려움에서 나를 딜리버하고 나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부르기 전에도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고 응답도 해주고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내주고 나를 오너해주고 만수무강 장수하고 복이 오고 모든 것의 첫 사이클이 뭐다? 사랑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을 하기로 결정하실 건가요? 누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실 건가요? 나 먼저? 내 코가 석자인데 나 먼저 생각을 바꾸세요. 원칙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너희가 온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내 삶의 모든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그분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Set my love upon me.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내가 하겠다는 마음의 기준을 이분만 사랑하기로 결정만 했는데 나머지가 풀리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로 가장 강하게 가장 크게 여러분의 가치체계를 바꾸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좋아요.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좋아요. 맞아요. 애들에게 음식을 줘야 돼요.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나하고 대화하러 오셨을 때 주님과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게 마리아죠.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운 더 좋은 편을 택했는데 누가 이것을 뺏어가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의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에게 선택하는 순간 누가 이것을 뺏어갈 수 없도록 예수님이 선언해줬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놀라운 것을 누르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모세가 한 얘기고요. 성경에 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하다고 생각한 사람. 누굴까요? 다윗이 있어요. 시편 18편 와보세요. 시편 18편 성경을 읽기 전에 시편 18편 성경을 읽기 전에 앞에 그 타이틀을 보세요. 타이틀 18편 앞에 여러분이 나와 있는 성경도 있고 안 나온 성경도 있지만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말 성경이 표현이 재미없게 돼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잘 보세요. 어려움 속에서 죽음 속에서 사망의 직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했을 때 여러분이 첫 번째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나를 물에서 건져주면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할 거예요? 감사합니다만 얘기할 거예요.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감동인 거예요. 1절 보세요. 영어로 I will love you. I will love you. I thank you가 아니에요. I praise Lord가 아니에요. I glorify your name이 아니에요. 자, 봐, 이 배경은 사무엘상 30장에 시글락이라는 것이 나오는 전투를 말해요. 시글락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20년째 되는 해예요. 거의 20년. 그 다윗의 나이가 거의 30이 다 됐을 때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된 게 30세에 왕이 됐기 때문에 기름을 붓고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거란 기름을 부은 받은 다음에 2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켰고 연단을 받았고 고생을 했어요. 사울에게서 죽임을 당하려는 많은 도망을 갔고 사울이 누구예요? 자기 장인이에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죠. 물론 사울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었죠. 어찌됐건 사울의 살해 음모를 피해서 망명을 했어요. 어디로? 적국으로. 그럼 잘 보세요. 시글락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타협한 시간이에요. 적국에 가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가서 적국의 왕이 아기스가 죽이려고 할 때 미친 척 입에 침을 흘리고 문짝을 핥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마 다윗 혼자 살려고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지도 몰라요. 벌써 그때만 해도 따르는 사람들이 한 600명 되잖아요. 다윗이 무너지면 다 죽어요. 그래서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했어요. 타협한 것이죠. 적군과. 근데 이 블레셋이 사울왕을 치러 간대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안 간다고 할 거예요? 안 간다고 하자니 내가 죽겠고 이가 죽을 것이고 간다고 하자니 마음이 안 내키고 굉장히 번민의 시간이었어요. 이게 시글락이에요. 그래서 간다고 했다가 지들이 알아서 다윗의 명성을 얘기하며 천천히요 만만히요 한 사람이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얘를 데려가면 뒤에서 우리를 칠 거다. 그 도로 돌려보냈어요. 다시 돌아와서 시글락에 와보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원수가 와서 처자식들을 다 쓸어갔어요. 다윗의 부인까지 전부 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난 것은 그동안 다윗을 통해서 유대 광야나 이런 데서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받았고 공개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윗을 원수로 친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쏟았는데,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주고 보호해줬는데 다 돌을 들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성경에 딱 한 절 나와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얻었더라. 하나님 앞에 cry out 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내가 사랑을 선택할 때 그분이 나를 deliver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거 하나로 전세가 역전됐어요. 역대상에는 이때 사울의 진영에서 다윗에게 다윗이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넘어온 사람이 약 한 38만 명이 넘어왔다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거에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때 협조하지 않아서 안 간 사람도 있어요. 다윗에게 돌 들려고 친 사람도 있어요. 다 이미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약 다녀온 것까지 다 가져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돌 든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 김정은 같으면 시범 처형하겠죠. 자기 고모부 장성댁 죽이듯이. 다윗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쓰여진 것이 시편 18편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전보를 받은 거예요. 다윗의 선택은 I will love you, Lord. My thanks. Praise도 아니고 Thank you도 아니고 I worship도 아니고 이거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내가 이게 지금 16개월 동안 그랬다는데 16개월 동안 적과 타협해서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나를 구해내서 이런 영광을 준 거에 대해서 확신하게 선포하는 것은 I love you! I love you! That's it. 그거 하나면 끝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나온 대로 할 것이다. 나를 돕겠다고 왕이 되게 하겠다고 38만 명이 오든 안 오든 그것이 내가 왕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I love you.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광야에서 양떼 칠 때 그 중에서 나를 택해서 왕으로 삼아서 20년 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20년 만에 나를 다시 세워서 높이는 역사. 자, 20 재미난 숫자죠. 야곱이 20년 동안 허송생활을 보냈다 그랬어요. 다윗이 20년 동안 언약궤에 파묻혀 있는 걸 끌어와서 다윗 장막에 올렸어요. 다윗의 마지막 장면이 시글락. 20년 동안의 마지막 왕이 되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통과의 테스트는 사랑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맛을 알까요? 저도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들 내려와도 왔냐? 하고 교회 가셨어요. 자기에 맡겨진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둘이서 교대로 왓치맨 하면서 철야 기도하시거든요. 둘이 돌아가면서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어요.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아 아버지가 이런 걸 하신 거구나를 이해했어요. 동일하게 어제 우리 아들한테 똑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했던 소리.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간 것이 몹시 섭섭하다. 이해해요. 나도 그랬으니까. 아들아, 내가 네가 이해 못한 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보고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 네가 해주는 사랑, 네가 지금 누리고자 하는 사랑은 옆에서 챙겨주고 뭐 하는 걸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너의 생명을 바꿔주진 않는다. 나도 내 아버지가 그렇게 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다.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러냐.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예수님 우리 보고 그렇게 한다. 네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를 얘기한다. 그리고 나보다 더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자신을 딸을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 답을 아직 못했어요. 답을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살아온 우리 아버지가 존경스러운 것이에요. 나도 그렇게 해요. 한국에 가면 많이 섭섭해하죠. 여기까지 왔는데 못 가게 한다고. 나도 안 가요. 아예 말도 안 꺼내잖아요, 나는. 왜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나를 생각하지 말고 교회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그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징표다.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맞아요. 나도 우리 교인이
한 명이라도 여기까지 왔는데 실족하거나 미혹에 빠지거나 잘못 알아서 오해하거나 낙방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사히 집에 갈 때까지, 물론 집에 가서 일도 일어나겠지만 어찌됐건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년이 되면 나도 20년째예요 여러분하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다윗이 20년 만에 왕이 됐는데 이 교회도 20년 만에 하나님이 대부흥의 역사를 가져올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변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누구를 더 사랑하나? 하나님만 사랑하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유명해지든 알려지든 이 더듬 매너예요. 그거에 관심 갖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날,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편 128편에 아내는 집에서 아주 기름이 절절하고 이렇게 뭐야 살찐 포도송이 토시토시하게 아주 맛있고 주이시한 포도송이 같고 아이들은 상에 둘러 아이들은 올리브에 기름 쩌는 것처럼 아주 기름지고 똑똑하고 영리할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아버지의 자비보다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을 자식에게 보여줄 때에 변화가 올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어제 밤새 나도 부르짖었으니까 우리 아들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내 눈꺼풀이 벗겨진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거예요. 아들아 이 방송을 듣거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너의 아비와 너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이룬 역사들을 볼 때다. 하늘의 상급이 더 많을 것이며 이걸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더 많게 될 것이고 잠시 잠깐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에게도 얘기하고 이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다 일어나 보세요. 사운드. I love you. I love you all my day인가? I love you all my day.